예, 저도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어제 치러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20여일 전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민심은 지방권력 교체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안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17곳 시도지사 가운데 12곳을 휩쓸며 민주당에 내줬던 충청권과 경남 지역 대부분을 탈환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4년 전 민주당에 당한 수모를 그대로 되돌려준 셈이고 대선에 이어서 지방권력의 지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하지만 두려운 성적표라며 2년 뒤 총선을 대비해 다시 신발끈을 고쳐맸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앞으로 펼쳐질 정치권의 지각변동까지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승리로 한껏 들떴던 분위기를 반나절 만에 가라앉히고 자세를 더욱 낮췄습니다.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입니다. 민심 앞에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하며 4년 전 지방선거 완패를 서력했습니다. 서울에선 오세훈 당선자가 20%포인트 가까운 압도적 격차로 승리했고 생계, 주거, 교육, 의료 4대 부문의 각종 새로운 정책들이 선을 보이게 될 거고요. 인천도 4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부산에선 국민의힘이 16개 기초단체까지 모두 석권했고 시의회는 47석 중 45석을 휩쓸었습니다. 경기도에선 김은혜 후보가 석패했지만 충청권 접전지에선 김태흠, 이장우 두 사람 모두 승리했습니다.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안철수 의원이 여유 있게 당선돼 5년 만에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안 의원은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 다음 날부터 정당 공천 혁신위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오만해지지 않도록 당 시스템을 재정비해 2년 뒤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